안녕하세요. 동민이의 무비 리뷰 얘기의 전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산에 왔어요. 그 이유는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러 왔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가 지금 히트작이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라고 알고 있는데, 어떨지 궁금해서 왔어요. 아무튼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보자마자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영화인지 또 저의 객관적인 보자마자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잠시 후에 뵐게요. 안녕.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보고 나왔는데, 이 영화 진짜 매력적입니다. 일단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영화죠. 이 영화가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본 외화 영화 시나리오 중 각본상 받은 작품 중이 영화가 굿이었어요.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프랑스 영화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프랑스 영화의 장점은요, 뭐니 뭐니 해도 미장센입니다. 미장센도 너무 좋았고, 카메라의 무빙도 너무 끝내주는 영화였어요. 진짜. 저는, 제가 이 영화도 두 번, 봤는데 두번 봐도 진짜 매력적인 영화라고 표현하고 싶었고, 이 영화는요 진짜 거의 2시간 좀 넘어서까지 하는데 감탄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음악도 좋았고요. 시나리오도 좋았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어요. 그리고 영화적인 기술이 너무 좋았던 영화예요. 와, amazing. 정말, 이 영화를 꼭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후회 없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방금 보고 이렇게 보자마자 리뷰를 촬영하면서도 한번더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프랑스 영화는 우리나라의 정서랑은 다르지만 프랑스 영화는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미장센도 그렇고, 앞서 말했듯이 미장센도 끝내주는 영화예요. 저는 그 영화 공부할 때 그냥 후배들한테 프랑스 영화들 추천해줘요. 왜냐하면 볼거리가 많고 영화적인 온갖 테크닉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영화는 꼭 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번에 오늘 본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강추입니다. 근데 아쉬움은 약간 제목이랑 별개였어요. 왜 초상일까? 왜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이라고 지었을까? 약간 좀 의아한 분위기? 근데 중간중간에 초상 안에 그대녀 장면은 나오는데, 근데 왜이 그대녀 이유를 안 가르쳐줘요, 영화에서? 제가 잘못 봤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댓글에다가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아무튼 저는 이상으로 영화
타오르는 연인의 초상을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